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임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직접 노조와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임금 교섭 중에 삼성전자 대표와 노조가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노조 요구로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됐죠. 대화 분위기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경계현 DS 부문장 사장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성사업장 집무실에서 노조와 만났습니다.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 사장과 사측 인사 담당 임원 3명이 노조 측에선 노조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노조는 급여체계 개선과 휴식권 보장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을 주장했습니다. 또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정액 인상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는데요. 휴식권과 관련해선 유급휴일 5일과 회사 창립일, 노조 창립일에 각 1일에 유급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경계현 사장은 소통 왕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경 사장은 노조 대표단에 앞으로 서로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며 의견을 맞춰보자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시간이 걸릴 사안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 협상 부분이 쉽게 해결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 합의점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미뤄볼 수 있습니다. 경 사장과 노조의 2차 간담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사측은 다음 달 실무 차원에서 노조 측에 다시 만날 걸 제안했습니다. 노조 측은 경 사장이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서 이번 간담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교섭 결과물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를 만나 상생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